여기는 방수 작업을 해가지고 진짜 힘드네요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그게 돼 있는지 미끈미끈미끈 방수 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여기는 충분히 될 것 같고. 이렇게 한 김에 그냥 그거를 했으면 줄눈 보습제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넣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냥 백시멘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짝이로 좀 하고 싶은데 깔끔하게 그냥 반짝이. 자, 여기서 이렇게 끼워줘야 되니까 줄줄줄이는 한번 이렇게 그어주고 나서 이거 이제 다 된 것 같아요. 이게 수명을 다 한 것 같아요. 잘 안 잘라져서 이거를 그냥 활용을 합니다. 활용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그나마 최고 나은 듯 합니다.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 자르게 생겼는데 여기 백신일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단단한지 너무 방수작업이 된 것 같아. 지난번에 방수만 먹어도 이거를 해놓으니까 너무 잘돼. 방수작업 여기는 뭐 1.2는 되니까 조금 바지만 한데 여기도 타일을 해가지고 타일이 더 정말 들쭉날쭉하네요. 정말 들쭉날쭉. 이거 방수 작업이 큰일 났네. 큰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미끄러웠어야 원. 응? 대로 자꾸 가고 있어 얘가. 안돼. 그 다음 요거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이게 가늘고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제일 크고 점점 돌아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줄눈 그 사이를 잘 이제 맞춰가지고 센치를 맞춰봐. 구멍 이 줄눈 사이 그거를 다 맞춰서 잘 하라고 이렇게 크기 수는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무슨 진짜 힘드네. 이게 이만큼 이러면 좀 더 해야 0.2 정도 파일 것 같아요. 0.2도 뭐 줄눈 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어도 0.2는 파야 되지 않을까요? 괜히 원칙을 세워가지고 원칙주의는 아닌데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해요.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긁어보고 뭐 무조건 긁으면 되는 줄 알고 긁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생긴 게 있어서 쓰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사갖고 오지는 않았으니까요. 정말 5만 개가 있네요. 5만 개 없는 게 없네. 아이가 참.
그래도 하니까 되네요. 이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얘는 무슨 톱날 같아요. 톱날이 달렸어요. 톱날이 달렸는데 끝부분이 정말 이걸 잘 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공구가 일을 한다 그러더니 도구가 일을 한다더니 도구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거 칼로 이렇게 긁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공구통 안에 이게 있네요. 와 대박입니다. 근데 이거 방수가 안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방수 작업을 해놓은 상황이라 괴롭네요. 0.2 이 정도면 0.2 되지 않을까요? 0.2 그리고 보시겠어요? 이렇게 이 부분이 0.2는 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렇죠? 0.2 이만큼 쑥 들어가는 거 이거 공구 자체가 이만큼 들어갔거든요.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파면은 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제 이어서 파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미끄러워. 여기가 너무 미끄러워서 여기가 진짜 방수가 너무 잘 되는데 어쨌든 방수를 하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와 대박입니다. 어쨌든 여기를 부지런히 또 해봐야 되겠죠.